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펀치 사운드를 한번 불러볼까요? 네, 펀치 사운드. 야! 대호! 저는 크리스피 크런치의 프로듀싱을 맡는 친구라고 해서 네.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아까 물어보니까 진짜 어리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이제 23살이 됐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네. 아, 네. 카메라, 카메라. 안녕하세요. 저는 펀치사운드라고 하는 진대호고요. 23살이고 이제 프로듀싱으로는 아이돌 작곡이랑 그다음에 EDM, 그다음에 뭐 트로트 뭐 다양한 장르 다 올 칸즈 네, 하고 싶어 합니다. 아, 이거 지금 천재 프로듀서. 아니, 이거 준비한 멘트야 지금. 이거 준비 한참 생각한 거 같아. 한참 준비했어 지금 보니까. 야. 제가 그러면 두 분이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친구랑 처음 작업한 곡이 뭐였어요? 뭐지? 처음 작업한 게? 처음 맨 처음 작업했던 게 아마 덤스 어쿠스틱이었을 거예요. 아, 저희가 그때 덤스업을 네. 그 스케치북 유열 스케치북에 저희가 출연하는 네. 게 있었는데 그때 어쿠스틱 버전을 대우가 처음 편곡을 아, 해주고 네, 그치, 그치. 그리고 직접 방송에도 같이 출연을 했어요. 네, 기타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 기타 치는 거. 네, 찾으시면 그 뱃살밖에 안 나요. 좀 부족해 오래 같이 했다는 건 같이 궁합이 맞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크리스피 크런치는 펀치 사운드 어떤 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진짜 어린 걸 떠나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죠. 그 가능성 네. 플러스 갖고 있는 그런 이렇게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랐어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저는 딱 아, 이 친구랑 같이 해서 왜냐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뭐 완벽하기 위해서 다 달려가는 건데 네. 진짜 완벽을 위해서 이 친구가 진짜 누구보다도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너무나 곡을 잘 썼던 친구였어요. 네.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CSP랑 얘기할 때도 아 대호라는 친구랑 함께 꼭 해서 우리가 이 많은 걸 만들어내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진짜 기대가 많은 친구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친구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really for real man for real. 네. 갑자기 RMTV 아니라고. for real. 저는 뭐 힙합 이제 R&B 이제 힙합 언더그라운드나 이런 흑인 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Soul Connection에서 이제 공연을 인디 아마추어 피드 네. 공연을 하다 게스트로 크리스피 크런치가 왔었어요. 그때는 형들도 힙합을 하셨던 그때여서 이제 공연을 하다가 아는 형이 이제 이 형이랑 친 그 연인이 되었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얘기해. 잘해. 잘하고 있어.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네. 연이 있어서 이제 그 형한테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인협이 형이 주구장창 이제 그냥 나온 대로 말하시는 것 중에 잠시 한번 놀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네.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갔죠.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진짜 와가지고 수많은 애들 중에서 진짜로 보내는 친구. 제가 아, 거의 그 뭐 홍대에서 이제 주로 공연하고 이러면 네. 뭐 만나서 인사하고 이러면 아 나중에 자욱씨 한번 놀러 와요 한번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100명한테 얘기했는데 얘가 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고 싶었겠죠. 네, 그렇죠. 네. 저는 흑인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봐요. 미안해. 네. 네, 하나 하셔야겠네요. 미안해. 미안해.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 늘 얘기하지만 또 우리 인협이 형 저랑 되게 친한데 이거는 조금 뭐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데 솔 커넥션이 네. 어찌됐건 좀 안 좋게 붕괴가 되던 상황에 네. 이제 음악을 좀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시기가. 네. 근데 이제 우리 펀치 사운드를 만나서 뭐 새로운 또 희망을 얻게 돼서 네. 다시 이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친구가 바로 네. 펀치 사운드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운동하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잊을 수 없는 인연이네요. 그렇죠. 자, EDM은 사랑이어서 이제 우리 CSP가 저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네. 그 전에 CSP는 어땠나요? 아까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두웠던 시절에 아우 질문 괜찮은데요? 네. 먹고 있었어요. 사실. 네. 원래는 제가 지금보다 원래 더 어두웠어요. 근데 본인도 네, 엄청 어두운 친구였어요. 방구석에만 있었다 보니까 되게 어두운 상태여서 용기를 내서 형 작업실에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많이 밝아진 편이에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인협이 형 훨씬 더 사랑을 많이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네. 설명해 달라는 거죠. 아, 그 디테일하게, 어두웠을 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처음에 너 만났을 때 CSP 뭐,
안 맞아서 다행이었다. 안 맞아서 안 때려서 정확하게. 그냥 되게 뭔가 코스가 있었던 사람. 싸나먹기죠. 네. 네. 눈매가 파이터였어요, 되게 파이터.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아니었어요. 네, 파이터였고. 네. 네. 근데 근데 뭐 저 입장에서도 분명히 실력은 있고 네. 물론 되게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온 친구라 제 느낌에는 조금 나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었지 않았나. 그래서 아.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사랑을 주입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뭐 사실 그 전에 동생들도 보면 이제 우리 펀치 사운드 같은 경우도 약간 군대를 안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식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형님 그러면서 네. 약간 인사도 90도로 하고 뭔가 약간 뉘앙스들이 되게 어,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그게 CSP에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사랑으로 대하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콤비로 최근에 발표된 아까 썸즈업은 이제 어쿠스틱 버전의 음악이라고 하셨고 EDM 음악들은 어떤 곡도 있어요? 좀 소개해 주세요. 아, 그 많죠. 이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라서 네. 저희 곡 중에 한 80% 이상을 다 대우랑 아, 작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일단 멘붕타임 앨범 정규 앨범에 있는 곡 중에 한 두 곡, 세 곡 빼고는 다 네. 네,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사장님 나이스 샷 네. 그리고 테이크 다운 그 다음에 퍼리 퍼레이드 맘에 안 들죠 나쁜 손 그러니까 다 했네요. 네, 다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가 는 다음 주에 앨범이 저희가 발매될 것 같아요. 네. 12월 23일. 23일날. 네, 23일날 저희 와우 컴필레이션 앨범이 네. 발매가 되는데 저희 크리스피 크런치하고 이제 그 동키호테. 네, 동키호테. DJ 동키호테. 그리고 또 펀치 사운드도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해서 네. 네, 타이틀곡에 이제 저희가 같이. 사실은 크리스피 아. 크런치라는 팀이 제 느낌상은 어, 프로듀서 한 명에 네. 드러나 있는 래퍼 두 명인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만큼 이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팀이죠. 그렇죠. 떼려 뗄 수 없죠. 팀이요. 네. 그리고 화상도에 다시 꼭 우리가 나서야 돼서 이렇게 좀 다른 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소리상 나이 좀 꼬시라 좀 주죠. 아 근데 선배들이 이렇게까지 띄워주는 친구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저도 되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따가 깊이 써야 될 것 같아. 정리하자. 궁금하게 그러면 그 이번에 이제 그 와우 컴필레이션 앨범에 담길 노래 타이틀곡이 제목이 갱스타그램 그리고 네. 뮤직비디오도 네. 찍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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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음악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갱스타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Bullshit gangsta. 네. 그 가사도 직접 작사하신 아, 그럼, 거예요? 네네네. 네. 그 노래에 대해서 그럼 좀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 갱스타그램에 대해서. 또 펀치 사운드로서 아, 제가 한번 멋있게 해줄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갱스타그램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게 네. 됐어요. 동키 형이라고 GKHT 동키호테 네. DJ 동키호테 형님이랑 동키 형은 첫 공동 작업이면서 아, 공동 프로듀싱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렬한 락 같은 걸 좀 많이 해봤고 네. 제목이 또 갱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좀 세고 막 무거운 그런 걸 좀 많이 가미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사나 이런 가사 같은 부분은 형들이 또 정리를 하시면서 좀 강한 가사도 좀 들어가 있으면서 네. 그냥 뮤직비디오도 이번에 좀 새롭게 찍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감상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크크가 이제 동큐라는 친구 DJT한테 이런 식으로 곡을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의뢰를 했고 흔쾌히 수락을 해서 초안을 보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랩을 얹고 마지막 편곡을 우리 펀치 사운드가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초안을 들었을 때 우와 이건 대박이다 그랬는데 랩을 얹었더니 또 우와 이건 더 대박이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다른 편곡 또 네. 마지막에 8마디 정도가 더 들어가서 아, 네. 더 대박이다라고 이제 네.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지켜봤어요. 저는 이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네. 네. 그 대중적으로도 승부가 가능한 곡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진행들이 딱딱 예상 가능하게 확보치는 그런 곡이어서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것도 되게 적절했고 그 가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인데 허세 부리는 그렇죠, 친구들 네,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한 약간 비판을 찔려요. 약간 저의 그 음악적인 영감을 치즈 형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 그런 거 하고 싶으면은 저를 보면서 하는 것 같아서. 네, 왜냐면은 둘이 같이 있으면은 네. 계속 핸드폰 하루 종일 이거 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알아요. 아니 장난 농담이고 네. 그 농담이잖아. 농담 사랑해 사랑해 농담이고 그 요즘 한 그런 게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SNS 상에서의 뭔가 그런 네. 이슈거리들이 네. 많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합 음악을 하든 뭐 EDM 음악을 하든 래퍼로서 가사를 쓰고 뭔가를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하는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네.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종도 그랬고 이번 곡도 그렇고 딱 그런 게 이제 뭔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SNS로 소통을 하는 그렇죠. 세상이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SNS랑 친한 편은 아니어서 뭐 그런 메신저 그 뭐 그런 거 뭐 그 카카오톡 이런 거 그런, 네. 그런 것도 제가 사용을 안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치즈 형은 또 반대로 그런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 먼저 그 싸이월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싸이월드가 어디가 내가 없어요. 미니엄 팀 아니야 페이스북이 네. 미니엄 팀 내가 페이스북이나 하다 안 하죠. 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무슨 카카오 뭐 그러니까 저는 네,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SNS를 다 해요. 근데 네. 그렇게 더 극도로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좀 많이 특히 예전에 저희가 방송 활동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사실 좀 자제를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극도로 되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 친구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CSP라는 친구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좀 SNS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사진을 올리고 뭐 내가 와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공부하게 되고 많이 보게 되니까 또 이제 소스를 또 여기서 영감 얻는다면 저는 또 좋은 거니까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네. 같이 팀이니까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색깔이 너무 달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어울리는 팀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된 네 준비된 것들이고 네. 다 끝나고 벌써 끝난 건가? 너무 금방 갔어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 빨리 돼요. 네. 네. 근데 편집하기에는 딱 이 시간이 적당하시죠? 네네 저 알고 저는 어차피 거의 이제 인터뷰나 딴 거 하면은 치정하고도 저도 같이 가면은 인터뷰 한 2시간 정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치정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치정이 얘기한 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고려해서 요즘에는 이제 팀이 호흡이 맞다 보니까 네. 치정이 말수를 아끼면서 스펙 분량, 자기 분량만 딱딱 챙겨가지고 제가 볼 땐 분량 채운 것 같거든요. 네. 형 오늘 뭐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좀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았고 나중에 또 뭐 네. 할 수 있으면 또 그때 가서는 비방용 약간 지금 좀 삐진 것 같은데 지금 말 많이 하시고 아니 우리 그리고 콘서트 당일날도 어차피 우리 포토그래퍼 칸이 사실 포토그래퍼 칸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게 제 앨범의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작업해준 친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진으로 되게 유명했던 친구인데 영상까지 이제 자기가 그걸 스펙을 네. 쌓은 거죠. 네. 아 그리고 이번 갱스타그램 뮤직비디오도 네, 이 네. 스튜디오에서 아, 찍었고 스튜디오 찍고 아. 촬영도 또 네, 그렇죠. 그 자리네요. 네, 네 그 자리고 그러니까 DJ들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지만 네. 이 말 잘하는 래퍼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2016년에 우리 활동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혹은 뭐 각오라던가 혹은 뭐 어떤 식으로 공연을 뭐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 좀 한번 네. 네, 각자 대우 먼저 그래. 대우는 이제 뭐 우리 펀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을 들려주겠다 크리스피 크런치 자기 알아서 한대요. 네. 이제는 약간 진행 욕심 진행 욕심이 생겼어. 형이 다 말해보시면 저희가 말할 게 없잖아요. 자 이거 그럼 잘라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첫 인터뷰라 형이 이렇게 정해준 게 더 좋아요. 아 이 새끼 혼자 살겠다. 아, 역시 사랑. 이게 사랑이라서 줄 잘 타나. 옛날에 나로 돌아갈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앨범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EDM 장르 안에서의 그런 앨범을 좀 만들고 싶어서 형들이랑 같이 피처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아 당연히 하겠죠. 우리 앨범 피처링. 네. 이거는 입금 돼야.
그죠. 그거는 다음에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 농담이고 당연히 함께 가는 거니까. 형 기차에 가면 안 돼. 아니지. 샤우라고. 아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미안. 네. 하여튼 여기서 파이팅. 네, 파이팅. 형 말씀을. 저는 뭐 와우 콘서트 여러분 진짜 지금 2회째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데 한민 형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 또한 이렇게 많이 챙겨 주시고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그림 자체를 되게 길게 크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EDM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곡을 쓰고 프로듀싱도 하고 디제잉도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같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진짜 이렇게 버무려질 수 있게끔 해서 뭐 남부럽지 않게 요즘에 페스티벌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처럼 정말 커지는 그런 규모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래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아, 저 항상 이제 대화 형님하고도 그렇고 한민 형님하고도 그렇고 1회 때부터 저희가 와우 TV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매번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의 열악함이라든가 그런 걸 느꼈는데 오늘 너무 이런 아, 최고급 행복합니다. 네. 고산에 고산 최고급 환경에서 네.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포토그래퍼 칸 와 칸 네. 아. 여기 얼굴 붙이면 안 돼요? 자 너무 안 돼?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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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땡큐. 앞으로도 와우 TV 같이 이제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네. 소다 씨에게 영상 보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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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씨 나중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그때는 제가 뭐 좀 조용히 짜져 있던가 네. 아니면 뭐 저랑 같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지 말고 우리 둘만 나올게. 펀치 싸움 나올 거야. 나오면 왠지 싸울 긁힐 수 있어. 네 아무튼 그래서 와우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1월 1일에 하는 콘서트 그리고 12월 23일에 발매되는 네, 와우 컴필레이션 앨범도 많은 기대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크리스피 크런치 펀치 사운드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야! 와우! 이거 아니야? 우리? 하나, 하나, 둘, 셋! 와우! 와우.